여기는 신림 5동, 아까 신림역에서 한 700m 정도 거리, 700m 정도 될것 같아요. 패션 문화의 거리 조금 지나서 있는 작은 어느 방입니다. 작은 방이고 반지하예요. 역에서는 가깝고 방도 작고 반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데, 그 저렴한 방 중에서도 더 저렴해가지고 찍으러 왔습니다. 현재 잠깐만, 여기 사진 하나만 찍고, 현재 얘가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 원입니다. 500에 25만 원. 그 관리비는 11만 원. 11만 원에 다 포함이에요. 전기, 그러니까 뭐 전기, 가스, 수도 이런 거다 포함해서 11만 원입니다. 뭐 반지하지만 뭐 집 연식은 보시다시피 신축은 아니에요.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고, 화장실은 좀 작은 편입니다. 화장실은 조금 작은 편이고, 그래서 방도 작고 반지하지만 가격이 싸서 찍으러 왔어요. 지금 불을 반지하지만 불을 다 꺼도 막 어둡진 않죠? 많이 어두운 편은 아닙니다. 반지하지만 남향이라서 채광은 괜찮아요. 다만 남향이고 앞에 도로라서 채광이 괜찮아서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. 여기 불투명하게 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신림역을 내가 원하고, 보증금 조절도 돼요. 천에 20은 모르겠고요. 천에 20은 한 부탁을 드려봐야 될것 같고, 500 미만의 보증금은 아마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보증금 500이 있으면 25만원에 11만에서 36만원이면 반지하인 거 빼고는 고시원보다는 낫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크기를 재봤나? 쟀나 모르겠네. 2m 74가 나오고, 끝까지는 4m 40 정도가 되네요.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여기는 싸게 살고 싶은 사람.